이제 아르민의 아르민이 이제 스토리가 3개 남았네요. 맨 마지막은 역시 에렌데처럼 안 될 것 같고, 아 아르민도 여기서 포획하는 거 방어할 때 싸우는구나. 아 엘빈 단장님 또 나오네요. 저번엔 에렌 거 했을 땐 여기 비디오를 넘어왔는데, 아 그러고 보니까 비디오 반복되는 게 있으면 넘어갈게요. 만약에 미카사 때 또 이게 나오면 넘어갈게요. 또 보는 건 시간 낭비니까. 오 리바이가 병장, 역시 리바이 병장이에요. 세 마리 다 죽여버렸네요. 내가 단 교신을 내렸대일까? 이제 여성형 거인이 다른 거인을 이용해서 자신을 먹어치우라고 하는 거죠. 포획의 단서를 없애기 위해서. 이제 아르미는 누구랑 다닐까요? 장이랑 다니네. 장이랑 에렌 때는 리바이하고 한지씨하고 그 다음에 엘빈 단장님과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, 일단 가야죠. 저기 앞에 있는 거인을 죽여버리러. 보통 거인들은 앞에 멀리서 와도 반응을 많이 안 보여주네요. 분해가지고 그런지. 이 나무 뒤에 한 마리가 있겠죠? 야 여기 있네. 다음에 얼굴 때리고. 근데 거인들은 다 똑같은 소리를 내요. 아 뭐 때 뭐 눈 같은데 막 때리면 봐봐요, 아까 전이랑 똑같은 소리잖아요. 아 이번에도 8마리 죽여야 되는구나. 이게 뭐지? 아 초록색을 발사하네요. 무슨 뜻인지 생각이 안 나지만, 아 초록색이 이제 내가 여기 있다고 동료들한테 신호 보내는 것 같아요. 멀리 떨어져 있으면. 그러면 그걸 반응해가지고 이제 장이, 이런 경우에는 장이 오나 봅니다. 저 조그만 애 있네. 쉽겠다. 4m급 거인 죽였고요. 방금 한번 써볼까 지금? 초록색, 아 초록색 올리니까 장이 저한테 오네요. 그런 거 같네. 도와달라고 표시하는 거 같네요. 초록색 연막탄이. 어 잘못했어. 피해야돼. 피하라고. 뭐지? 아 포기하는 거 실패했네요. 아니 그 포기하는 거 실패한 게 아니라 그 방어를 하는 거 실패했네요.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제가. 아 이게 다시 해야겠어요 그러면. 자 거인 잡는 거에 너무 집중해버렸네요. 방어하는 거 말고 다시. 비디오 넘어가고. 빨리 빨리 거인들 죽여야지. 이번엔 제대로 해볼게요. 여성형 거인 근처에 있는 다음에 제대로 방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토벌했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여버려야죠. 그 다음에 목에 기행종 나타났네. 빨리 빨리 여성형 거인인대로 가야겠어요. 어 뭐야 왜. 아 진짜 이거. 때리고 다리, 그 다음에 얼굴도 때려버리고. 마지막 이번 기행종은 쉽게 해치웠네요. 장은 저거 맡으라고 저는 여기에 있는 작은 애를 맡겠습니다. 기행종 한 마리 또 오네. 빨리 여성형 거인한테 돌아와야죠. 쟤 먼저 죽여버리자.
아, 회전 공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아냈어요. 아, 이거 기상이. 아, 미쳐버리겠네. 이게 빨간색이 제가 지금 계속 못 맞추고 있어요. 됐다, 이제 맞췄다. 다음에 얼굴 때려버리고, 한 마리가 지금 여성형 거인한테 가는데, 이제 죽여버리고 빨리 가야겠어요. 어딨어, 어딨어, 어딨어. 어, 지도 잘못. 저기 있다. 빨리, 이제 가야 돼요, 지금. 빨리 가라! 죽어버려! 됐다. 어, 얘 방어했고, 그 다음에 기생. 아, 자꾸 까먹. 그, 쟤 이상하네. 기영종을 죽여버려야겠네요. 어어, 이게 아닌데. 이게 제가 회전 공격하는 걸 알았다고 했는데, 이제 어떻게 하는지 감이 와요. 이거 잠시만요. Y를 해가지고 이렇게 거인? 쟤 너무 먼데. 잠시만요. 일단 나무에 박아서 멀리 가고요. 그 다음에 공격한 다음에 이렇게 그 원 버튼을 누르면 돼요. 아니요, 원 버튼을 먼저 누른 다음에 딱 원 버튼을 누른 다음에 공, 아, 이제 칼날 부서져 버렸네. 이거 빨리 고쳐야겠어요. 거인 없는 데에서 접고. 어, 잘못했네. 나무했어요, 모르고. 얘 어딨냐? 여기 있네. 때렸고, 그 다음에 얘. 네, 목을 때려야 되네요. 어, 아직 안 죽었네. 막, 뭐, 언제 때린 거야? 계속 얼굴만 때리네. 아무래도 제가 바꿔야겠어요, 그럼 위치를. 뒤쪽에서 때릴 수 있게. 다리 먼저 때리자, 그럼. 다음에 얼굴 지나간 다음에 이제 목이 보이겠죠? 됐다. 좀 오래 걸렸네요. 얘는 계속 그 조준이 얼굴로 돼가지고. 아휴, 힘들다. 계속 거인 죽이느라. 아, 또 비디오가 나오네요. 이제 다른 거인들이 여성형 거인을 이제 없애는 장면들이 나오는데, 이렇게 증거가 사라지게 돼요. 제가 파는 건가? 지켜요, 사이텐카이. 카라네스크에 기관세요. 뭐 퇴각하라는 것 같기도 한데, 어쨌든 여성형 거인은 이렇게 없어졌고요. 비반 안 해, 비. 아, 어, 더 못하네요. 그러면 이 정도 하고 아무래도 미카사 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미카사의 스토리를 하죠. 미카사는 스토리가 많네. 에렌처럼. 아 또 초원에서 싸우는 거 또 해야 돼요. 이거 반복이 너무 심하다, 캐릭터들끼리. 아, 차라리 반복할 거면 캐릭터를 왜 넣어놨을까요? 얘는 코니랑 있네, 미카사는. 아, 이 벌판이 이제 다르네요. 얘는 어, 기행 중 처음부터 두 마리야. 다리 때리고. 아, 잘못했네요. 다시 때리자. 그리고 목 후드부. 어, 빨리 피해. 바로 목으로 올라가네. 오, 피했어요 제가. 아, 역시 기행종은 목부터 공격하면 안 돼. 안 됐어요. 이거 다시 됐다. 이제 죽여버렸고, 이제 얘 기행종은 다리 때리고, 일단 뭐라 해야 될까, 손이나 다리를 먼저 때린 다음에 공격해야 될 것 같아요, 얘네들은.
코니! 코니도 잘해주고 있네요. 됐다. 죽였다. 이거 말. 내 말. 하고 이번엔 저쪽에 있는 코인을 죽이러 갈게요. 다리 때리자. 다리가 아니라 발꿈치. 아 진짜 이거 왜 점점 못해질까 내가. 네 지도에 아 저쪽에 또 있네요. 빨리 토벌하러 가야지. 예, 미카사는 초원에 그 아르미나고 에렌과 다르게 마을이 있네요. 그 만화책에서 봤을 때 여기서 코니 여기가 코니의 고향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마을이. 그리고 저 마을에서 이제 자신의 얼마와 닮은 거인을 찾죠. 아 이게 가다가 그 와이어로 가다가 B를 누르면 가다가 멈춰버리네요. 다리 때리고 그다음에 아 이거 또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. 됐다. 어 뭐야 아 빨간색 나왔네요. 저게 타겟인가 보다. 이제 세 명 다 기행종이야. 이거 위험하겠는데요. 타겟은 나중에 싸우고요. 일단 다른 기행종부터 때릴게요. 그걸 되게 집중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기행종이 세 마리라서. 오 뭐야 날 쳐버렸어. 오 빨리 빨리 도망가. 다시 오 칼날이 부서졌네요. 고치고 빨리 일단 도망가고 최대한 멀리. 오오 뭐야 됐다. 다리 때리고 그 다음에 이거 난이도가 뭘까요? 잠시만요. 난이도가 하나네. 이렇게 어려운데? 오오 이제 공격할 때 가버렸어요 제가. 피해 일단 이럴 때 뒤꿈치 때리고 이럴 때 다시 얼굴 연속해서 공격해야 되죠. 됐다 죽였어요. 오 한 마리 더 있네. 오 한 마리 더 있는데 왜 끝나지? 제가 저 거인 아 잠시만요 거인이 한 마리가 남아있는데 끝났어요. 걔도 빨간색이었는데 잠시만 아 비디오를 안 보여주네요. 계속 해야지 그럼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 미카사도 숲 안으로 들어갑니다. 1장이라 나오네. 아 또 이거 숲에서 싸우는 거. 오 뭐야 아 지도가 다르구나. 미카사 어 여긴 입구네요. 숲의 입구 외곽. 저기로 가야 되나? 쟤 죽여버리고 가지. 어 얼굴로 들어가면 안 돼. 아 얼굴로 해도 되는구나. 죽여버렸고 내 말 빨리 도망가. 뒤에 기행종이 오네. 체크포인트로 가야 되나봐요. 거인들을 다 피하고. 그럼 얘네들 안 죽이고 가도 되나? 왜 이렇게 거인들이 많어? 뭐지? 아 거인들 죽여야 되나봐요. 다리 때리고 그 다음에 아 못 쳤다. 어, 여기 거인들 엄청 온데? 빨리 피해. 얘라도 죽여버리고 가야죠 빨리. 죽나? 두 마리 거인이 앉아있는데 웨이포인트가 어딘지 몰라. 지도를 확대 아 저쪽으로 가야 되네. 말 어딨어. 좋아 말 하고 빨리 도망가야지 여기서. 무슨 게임이에요 이렇게 거인이 많은데도 살아남다니. 바로 옆에 있네. 여기는 이제 이게 왜 이동하는 걸까요? 이렇게 웨이포인트를. 어 저기 위험한데? 쟤는 죽이고 가버려야겠다.
어, 뭐야? 오, 거인들 짱 많아. 난리인데? 저도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. 아, 빨리. 아, 잡혔네요 또. 이게 거인들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난이도가 뭐냐? 아, 이 별 두 개네요. 빨리 피해. 저 이거, 아, 이거 어떻게 하는지,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, 이것도 방법이 안 나오니까 죽어버리네. 이렇게 미카자가 죽었어요. 제가 잘못해가지고. 아, 이거 은근 어렵네. 미카사가 역시 어려워요. 그 뭐라 해야 되나, 조금 미카사가 애니에서는 이제 훈련병들 중에서 제일 뭐라 해야 되나 우수한 훈련병이었죠.